저 떨어졌다. 뭘 뜨셔 잡으라 그거 거기야. 네. 아우 진짜 니네 왜 이래? 그래요? 여기 공격이 진짜. 뭐야? 진짜. 우와! 어디 어디? 와! 어디서? 잠깐만. 와! 다시 할게요. 나 이 새끼 목이 들어 목이 진짜 벌레 잡는데 짱이야. 여기 벌레 잡는데 이 새끼가 짱이야. 아 이 못 닦겠어요 여기. 왜? 네? 왜? 벌레 때문에. 벌레 아니다. 화장실 좀 왔고 화장실 문 열면 벌레가 나올 것 같아. 거기 많더라고요 지금. 그 뭐야? 내 아침에 소금을 닦아야지. 야, 이승기! 얘 한 마리 걸리면 이제 끝났을 것 같아. 얘 한 마리 걸리면 되네. 네. 이거 떨어졌다. 떨어졌죠. 어디요? 저요. 아이지지. 아이지지. 불꽃은 자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에이, 안녕히 주무세요. 스탠드 거야? 수근이 형도 이렇게 조용한데 나는 어차피 안 나가니까 괜찮아.
4살 종인 기억하지. 그렇게 시끄러운 게 기억에 다 알지. 안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발. 맞아요. 어. 저. 뭐라고? 맞아요. 뭐? 맞더라고. 맞더라고. 55분에 개매기 작업을 하러 이제 저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아니 화장실을 안 보내는 게 뭐예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일어났는데도 화장실 안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아 일단 무조건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아 나 쌀 뻔했어 진짜로. 무조건 데리고 가라 치리피디. 어떻게든 그냥 좀, 좀 따라가주면 또 되잖아. 근데 그걸 또 안 가고 또 화장실부터 가겠다는 또 얹혀도 아 그 유동성이 막강막강 같아요. 아니 내가 뭐 누구 남 이렇게 외모, 복장 이렇게 지적할 입장은 아니지만 본인이 이렇게 컨셉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물 넣었구나? 그물을 치려면은 배 위에서 치는 건가? 저 안 가봐서 모르지. 제 답사를 안 가봐서 눈으로 보질 못했어요. 근데 참 낙천적이세요 우리 PD가. 긍정적이고 항상 오늘 느낌이 쎄거든요 오면서 뭐 하나 잡으러 나갈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 나간 것 같아 내가 요즘. 오늘은 절대 못 뺄 것 같더라고. 강희선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그 저 왜 이 시간에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 밀물에 이렇게 그물을 달아 올렸다가 썰물에 고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밀물이 지금 밀려오는 시간이 지금 이 새벽 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 예. 그럼 이게 360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요. 1년에 그 여름, 이제 봄, 여름, 가을철에 하거든요. 예. 겨울철에는 승기 야 이거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정도면 파도가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은 파도가 좀 세네요. 자그마하게는. 근데 이제 이런 날 또 고기가 큰 고기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섬 세우기도 힘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야 일단 빨리 내려 일단 타자 빨리. 누나 말고 오시오 앉으세요. 야 이거 멀미 하겠는데 오늘. 와 이거 벌써 멀미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괜찮아 나 괜찮지? 멀미 올 것 같으면 저 멀리 봐 저 멀리. 보이질 않는데. 멀리 볼 수 있어야 뭐지? 너무 멀리 보러 가고 마음 편안하게 가죠. 여기 라인 저 죽자면요 그럼 타고 와야 돼. 와 그냥 물속으로 그냥 물속으로 다니셔. 앞을 좀 걸려줘. 아니 우리 선장님 어디 가셨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물 밖으로 일로 나오셔. 저기 탔냐? 예 네, 됐어요. 어, 지금 딱 진짜 최고다. 야 진짜 역대 최고의 역. 와 진짜 와, 진짜 생자 생자 생자. 나 꼭 걸려도 꼭 이런 거 걸리더라. 아 이거 봐 오늘 느낌 쎄하다. 역대 최고의 수명과 가장 가까운 15cm. 선장님 그러면
거물은 항상 쳐져 있는 거래요. 무대 있다가 혼자가 잡고 또 내리고. 네. 그러죠. 아, 이렇게. 이런 방식이 되는구나. 아, 이걸 잡고 끌어들여. 그 미리 이게 그냥 거물인데 미리 다 장치가 되어 있는 거야. 그지? 기본 그 인프라가 되어 있는 거지. 바닥에 깔려 있기는 하죠. 지금. 어, 그래서 그걸 끌어올린. 묶고 물이 빠진다면 고기 잡고 그리고. 다시 풀어놨고. 네. 그지? 네. 그러니까 바다를 막아버리는 거지. 네. 그러면 물이 빠진다잖아. 네. 어, 또 빠지셨어. 왜 오바냐? 왜 그러냐? 평소에는 물에 안 빠지시나 보죠? 이게 여섯 아들 중에 셋째 아들, 넘버 3. 아드님이세요? 네, 아들. 우와, 닮으셨더라. 내 아드님 너무 잘생기셨어. 야. 형 이제 진짜 위험해. 긴장해야 돼. 자, 진짜 좋아요. 그럼 나는 이제 긴장. 어,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 장난이 아니다. 야, 이 로빈슨 크루소지 이게. 야, 솔직히 죄송해요. 죽을 것 같아. 물 밖으로 미는데 죽을 것 같아, 승기야. 죄송해요. 와, 와. 야, 어떻게 날씨 골라도 이런 날씨 오지? 제 아버지 골라서 와, 이거 아무거나 인가 돼도 이게 보통 체력진 아니네. 형, 이게 뭐 체험해보겠다고 한번 해볼게요가 아닌데요?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아니다. 와, 빠르다. 와, 장난 아니다. 야, 꼬챙이를 자꾸 밀지 말라고. 이 고기 이걸 어떻게 해서 먹는 거예요? 네, 이제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우와, 새콧이다. 새콧이로요. 우와, 이거를 해로 먹는다고요? 해로 먹지. 야, 여기. 야, 이따가 기술자가 와서 이제 칙칙칙칙 갈라. 아니, 그 아드님은 이 작업만 몇 년 하셨어요? 저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평생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 뒤로 이제 나한테 이긴 대로. 내할아버지 집이 그물집이에요. 이거를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고기를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 괜히 이제 사라져가는 문화예요. 아, 이게요? 네. 예. 이건 재래식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름이 개맥이에요? 바닷가 개를 막는다는 거죠. 개막이 개미. 이 개막이. 어, 저. 와. 조심. 한동훈이 지금 안 돼. 네, 네, 안 타도가. 바로 갔을 때도 그냥 한쪽으로 몰려도 안 됐고. 어디나 많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예. 자, 마지막 대박. 성공!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와, 이게 평생 운전하는 거. 와, 이거 몇 시에 고기 잡으러 오면 되는 거예요? 약 9시 정도에 오면. 9시 경에? 네, 아침 9시에 오면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작업에 뭐 때문에 누가 됐다든지 아니면 걸리지 그랬다든지 방해된 거 아니죠? 아, 예, 아니 강호동 씨 오셔가지고 저한테 빨리 된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작업 대성공입니까? 예, 대성공입니다. 자. 아니 그림이 감독님 예능이 아니고 당근밭들 같은 게 너무 빠르죠.
이거 작살 있잖아요. 그 작살 잘못 꽂아서 하면 여기 저 찌르겠던데요? 근데 지원이를 계속 찌르고 있었다. 아, 그래요? 나는 파도보다 네 꼬챙이가 더 좋았어. 아, 얘가 이걸 땡기면서 그 꼬챙이가 이게 뒤로 가잖아요. 그걸 꼬챙이를 나를 뒤로 밀는데. 이거를 에이 일하고 있는데 나는 앉아 있는데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몸으로 버텨내는데 진짜 사지가. 아, 내가 보는데 아 이건 지원 형이 진짜로 웃기려고 말하는 게 아니구나. 아 나는 진짜 사지 온 힘을 다 주고 버텼다 진짜. 그 와중에 이렇게 날려. 앞에서 생선을 그냥 채로 그냥. 형이 그 말해서 그래. 이거 혹시 회로도 먹나요? 형님 이거 새꼬 씨로 먹는 거예요. 입술협백에 꼬리 지느러미가 나왔는데. 근데 사진을 찍혔어요? 안 찍혔죠. 그걸 못 찍었어요? 봤어요. 이따가 이따가 와서 이따가 슈퍼에 행복과 그리고 불행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네. 근데 그것을 슈퍼예요? 내가 계산하면서 노면서 나는 내가 행복을 사오면서 계산할지 네. 불행을 사오면서 계산할지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야. 내가 행복을 사서 계산하고 싶으면 그냥 행복을 살 수 있다니까. 무슨 얘기? 그게 쉽다는 얘기야? 행복을 사오기가? 행복을 도로로 살 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지. 내가 행복을 사고 싶으면 행복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럼 불행 사온 사람 누구예요? 그 불행을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슈퍼에. 이걸 내가 얘기했니? 책에서 본 건데 난 어떡하니까 난 그러면. 책에서 그게 적혀있는 거로. 얘랑은 매번 얘기하면 빡빡 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자? 물파스 어디 놔뒀는지 모르나? 네. 물파스.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그 물파스. 이거 있어요. 물파스. 이거 있어요. 물파스 있어? 얼른 빠져. 어디야지? 저 여기 있어.
자, 또 미드 끝 없이 저희들이 또 스케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실 때 저희들이 이제 건물을 찾았거든요. 네. 과연 어떤 어종의 어떤 고기들이 많이 건물에 잡히는지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물 다 빠졌다. 예. 내가 예상해보건데 고기가 진짜 엄청나게 잡혔을 것 같아. 평균적으로 한 세 트럭을 싣고 나는데 이거 세 트럭? 네. 이제 기상 최대한 물고기들 다 잡혔을 것 같아. 막 그런 거 있으면 어떡하죠? 바다 거북이. 와. 있을 수 있지, 바다 거북이. 근데 바다 거북이 정도면 그물 뜯고 나가지 않을까요? 못 들어, 못 들어. 바다 거북은 살려주자. 인어공주잖아. 아, 괜히 구할 수 있다니까요? 바다 거북이 어차피 개명이 있어.
뭐야 한 마리도 안 먹네.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사투를 벌였는데 이게 뭐야 고기가 없고 어디 있다는 거야. 형 어제는 진짜 노인과 바다를 찍었다니까요 우리가. 그죠? 근데 나한테 발을 떠보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가까운데요? 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희 저 그물 위쪽에 저 매듭들 있죠? 네. 저걸 다 치면서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파도와 싸우면서. 아니 뭐 수건은 하셨는데 뭐 물고기가 안 보이잖아요. 네. 회장님! 예! 네. 지금 고기가 막 벌떡부터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네요. 아 고기가요. 물이 조금 더 있을 때는 고기가 막 헤엄쳐 다녔는데 지금 위에 물이 없기 때문에요. 물이 가해 쪽으로 다 밀려 있어요 지금 고기가. 에이 고기 거짓말인데? 없으면 없다고. 진짜 너무 안 보여요. 우리 일단 그 가까이 가서 눈으로 확인합시다. 네, 눈으로 네. 들어가 확인하세요. 아우스죠. 우와 형 뱀장어예요. 예 장어. 우와 장어 봐. 우와 장어. 전기는 이야 입에만 물리는 거 아니야? 진짜 빡 잡아야 돼요? 처음 내는 거 아니야? 와 쉬운데? 어 쉬운데 아 예 이거 발이 안 보여요. 어 난 작업이 안 되겠는데? 왜? 목시까지 들어올 때 감독 여기 새우 봤지? 요 새우 봐. 봐봐. 얘들아. 야 뭐 이런 곳이 다 있냐? 나 처음 본다. 야 잘나다. 와. 좀 봐. 김선생. 예. 우와. 우와 장어. 잡아. 야 잡아봐. 오. 아. 장어. 장어가 비싼 거예요. 야. 와, 저 뭐지? 야, 진짜 물 먹고 가, 진짜! 예. 야! 와, 안 잡힌다, 이거. 힘이. 야, 힘이 장난 아닌데, 이거. 손을 어떻게 잡아 놨까? 머리 앞에, 어? 머리. 형, 안 잡아도 돼요. 들어와. 아, 그럼 야, 너 지민이 도망가. 이런 곳이 다 있냐 살다 그냥 잡히면 생콕. 우와 신기하네. 나는 이거 움직이지를 못하겠어. 잡아. 안 가져. 우와 형 감성돔. 너무 많았어요. 숭어, 와. 쟤 위로 갑니까? 숭어. 아, 얘네 봐.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못 쌌다. 야, 이걸 딱 해야 돼, 맞아. 농어예요. 아이! 그러나 발 좀 빼줘! 아마. 우와. 와, 타고기야. 물반 고기반이라고 그랬잖아, 제가. 와 진짜 신기하다. 장난 아니다. 아 나 가고 싶어 저쪽에. 아 자꾸 발을 잡아. 뭐가 불었는데 너 내가 이길 거야 너. 잡았다. 내 다리를 때려. 근데 새끼들은 살려주라. 예. 큰 것, 작은 것들은. 어, 내 통 어디 갔지? 지원이 형, 거기 제 통인데 그냥 거기서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나 도망가지. 아니, 최 대장님. 예. 지금 여기서 그 개명이 작업 이런 방식으로 전동 작업을 하는 게 김일이 지금 처음 나가는 거예요? 예. 와. 저희서는 지금 처음 나가네요. 와. 와 영광이다. 여기 다 작은 공을 다 살려주고 그러나요? 예, 그러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잡아먹을 만큼만 먹고 예. 아. 나머지는요 그물을 들어 다시 살려줘요. 커서 오라. 아 그물 다 들어가지고. 예. 아. 그럼 물이 없다고 해서 물고기 죽는 건 아니죠? 예, 그러죠. 아이씨. 와, 저도 있어. 지금 잡아먹는 여기 어떤 일이 있어? 저 뭐야? 그 돔이야, 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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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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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수거 아니야, 이거 수거 아니야! 흑돔! 뭐야, 흑돔! 흑돔, 흑돔! 야, 야! 여기 말로! 너무 너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아니, 와, 근데 어떻게 밤에 왔을 때랑 낮에 왔을 때 이렇게 틀리냐, 그죠? 저기가 안 보이고 그렇게 멀어 보였는데. 아버님은 왜 그걸 날부로 다 드세요 그냥? 어제 머리를 자르시고? 아 지금은 예. 여기서 저리 잡힌 건 다 자연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선해서 이렇게 생식을 해야지 제 건강이 좋지. 어떻게요? 예, 잡으면요 그냥 손으로 한번 훑어가지고 진짜 하자 하자 그냥 먹어 이렇게. 왜 그러세요? 아 이거는 또 드시고 맛있어요. 어떻게 드셨어요? 아, 회장님 큰일 났네. 저기 회장님. 예. 그럼 저기 저 우리 예. 어머니들 왜 나와 계신 거예요? 아, 이, 여기는 그물을 하면요. 예. 주민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자기 먹고 싶은 만큼 다들 잡아다 먹거든요. 근데 어머니 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촬영하니까 다들 지금 안 들어오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그러세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고기 잡으러 들어오세요. 얼른 고기 많이 잡으세요. 예. 어머니 많이 잡겠어요. 어머니. 야 어머니 어떻게 잘 잡으세요? 어. 야 어머니는 벌써 한 돈 잡으셨어. 어머니 군대 가. 겁나 비싸. 네. 너무 많이 잡으셨어요.
예,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인심 좋고 먹을 거 많은 신이더러 놀러 오세요. 신이더러 놀러. 한국방송 KBS KBS KBS